그것들을 아주 독특한 식이요법으로 이겨낸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눈에도 중풍이 찾아온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몸의 이상신호. 자고 일어났더니 앞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한다?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평소 손끝이 차갑고 저리기 시작하다면 당신의 혈관이 위험하다. 두 가지 증상 모두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찾아간 곳은 대전 광역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5세 나이에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다던 박진홍 씨. 6년 전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병명은 말초혈관 혈행장애. 혈관 계통인 것 같아요. 손가락 끝이 이게 막 이렇게 막 그 마비가 오고 하얗게 변색이 되면서 잘 못 느낄 정도.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섬세한 작업 같은 건 도저히 할 수도 없었고. 손가락 끝에 혈액이 통하지 않아 생기는 질병으로 평소 좋아하던 낚시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손끝이 하얗게 변하셔서 감각도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놀랬죠. 손끝이 수시로 마비되는 증상을 겪었다는 남성. 그러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면서 병이 호전되었다는데요. 과연 그 비결은 뭘까요? 비법 이거야, 이거. 여기 있네. 비법. 통에 들어있는 액체가 바로 그 비결? 뭐야, 매실이 다 끼고. 이게 매실은 아니고 그 적송이라고 그래서 그 붉은 소나무 그 잎에서 그 추출한 그 기름을 가지고 고농축 그 미생물 발효시킨 그거. 기름. 솔리피 대체 무슨 약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혈관 청소부로 불릴 정도로 그 효능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적송의 솔리피에서 추출한 송침류를 챙겨 먹고 있다는 그. 자, 이거 한 달 하나만 먹어봐. 맛있어. 얘부터 몸에 좋은 건 나눠 먹으라고 했죠. 오, 아버님 솔잎향? 솔잎맛? 그렇지. 이런 느낌인데요? 솔향. 아주 강한 솔향이 나오는 거지. 입안 가득 솔향이 퍼지는 적송의 송침류. 돼지감자라든지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지. 먹어봤는데 뭐 딸아이가 이제 권해준 송침류라 그러나? 일단 이걸 먹고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내가 몸이. 당이나 이 혈압 같은 것이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호전됐다는 거. 그래서 요즘 뭐 낚시도 제대로 하고 갖고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솔리페 성분을 10분 활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주인공. 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인 50세 문민선 씨인데요. 2년 전 갑자기 찾아온 눈의 이상 신호. 뿌옇게 보이더니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데. 근데 자고 일어났어요. 평상시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새까맣게. 40대 젊은 나이에 걸린 그녀의 병명은 망막혈관 폐쇄증. 대학병원에 갔을 때 레이저 치료를 했어요. 눈에 있는 혈관에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인데요.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했다던 그녀였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병원 가서 정기검진하죠. 정기검진 꾸준히 빠지지 않고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병에 걸린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요. 혈관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 먹는 것부터 바꿨다는 그녀. 이거 송침류 캡슐화 해놓은 거예요. 지금 송침류가 먹기가 지금 그럴 것 같아서 캡슐화 된 거 지금 먹고 있어요. 송침류를 꾸준히 먹은 지 6개월째.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혈액순환도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된 것 같고 또 잠도 좀 잘 자는 편이에요. 제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피곤해도.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되면 숙면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좀 잘 자는 편이고. 혈관 건강을 위해 바꾼 두 사람의 독특한 식이요법.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원장님. 네. 이게 이미 걸린 혈관 질환이 이렇게 식이요법이나 아니면 뭐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겁니까, 정말?
네, 아주 뭐 심각한 상황만 아니라면요. 네, 심각하게 진행됐으면 뭐 여러 가지 수술요법이 필요하겠지만 예. 아주 심각한 상황만 아니라면 좀 잘 관리하시고 식습관 관리, 생활습관 관리만 잘 하시면은요. 네. 좀 많이 늦출 수 있거나 또는 이제 혹시 이렇게 역전시킬 수도 있으니까는요. 네. 시간 좀 잘 들어보시면 지혜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두 분의 사례자를 봤더니 이제 적성의 솔잎을 활용한 맞아요. 걸 먹었잖아요. 그게 네. 진짜 도움이 됐나요? 혈관 질환에? 일단 뭐 소나무 솔잎은요 혈관의 네. 청소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혈관 노화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예. 혈액이 탁한 혈탁 현상이라고 해요. 이걸 분해해서 파혈해주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동의보감에 그 기록도 나와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시면 양성 연연악이라고 나타나는 솔잎 효능이 있습니다. 네. 솔잎을 먹으면 늙지 않고 원기가 왕성해진다. 또 머리가 검어지고 추위와 배고픔을 모른다고 저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생 무염식을 하셨던 그 성철 스님께서도요. 항상 밥상에다가 이 짧게 썰은 그 솔잎을 갖다가 한 숟가락씩 꼭 빠지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 저기 우리 저 한의학계의 성경이라고 했으니 동의보감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신뢰가 팍 가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솔잎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사실 그 소나무가 잎의 크기라든지 예. 이렇게 나무 껍질의 색깔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분류가 되는데요. 네네. 최고의 명목으로 꼽히는 게 바로 적송이죠, 적송. 붉은 소나무.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그 껍질이 붉고요. 이제 가지 끝에 눈이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제2의 페니실린이라고 중국의 한 의사가 말할 정도로 상당히 그 예. 항생 효과로도 뛰어나고요. 또 천연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와 강력한 항생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뭐 그냥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먹어야지 좋은 거예요?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솔잎 차나 솔잎 식초로 네. 드셔도 괜찮은데요. 예. 요즘은 아마 그 고농축 캡슐 형태로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아까 여자분이 드신 네네, 그런 액상으로 네. 드시기가 좀 크시게 한 분들은 고농축 캡슐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네. 네.